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아,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는지요. 아, 우리 시장은 좀 힘이 오늘 계속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량 시장에서 매도로 일관되게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상위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은 거의 뭐 전 업종이 약세이고요. 폴더블 관련주 등의 일부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락과 상승 종목 수의 비율 따져봤더니 한 5.5배 정도 되더라고요. 참 대응이 어려운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런데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활짝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SM투자그룹의 박정식 전문가, 하채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연말에 좀 우리 시장에 산타가 오려나 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좀 힘에 부친 그런 모양새인데요. 두 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박 전문가님. 네,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조정력을 받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리스크를 좀 일정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일정 부분 우리 시장에 불어닥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미중 무역 합의가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좀 미국 시장이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또 홍콩 항셍도 같이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일정 부분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금 더 좀 하락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지수 포지션 상으로 좀 보면은 2100선이 만약에 오늘 뭐 내일도 이어지면서 이 2100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대략 한 60선 내지는 한 59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력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력이 이미 조금 이제 열리려는 모습입니다. 642선이 만약에 오늘 종가상 무너뜨리고 내일 시초도 무너지면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624선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코스피도 2100선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642선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 2100선 위로, 또 우리 코스닥 642선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조금 더 조정력을 열어두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의견 주셨는데요. 하 전문가님 동의하십니까? 당분간 네. 좀 어렵다고 보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원달러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온 후에 이제 상승의 여력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8월 6일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좀 찍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그 상승할 때도 파동으로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도 파동으로 좀 하락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후에, 자, 지난번이었죠? 14일에 제가 원달러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달러 지수도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동을 좀 계산해 보시면요. 이제 한 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두 번째 상승하고 조정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세가 이제 나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지, 그것은 이제 5일선 대응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61선에서 120선까지죠. 1185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만약 여기까지 오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제가 말씀 1185원을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는 5일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종료 하다하니까 미국 상원 쪽에서의 철회 촉구에 대한 상장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조금 개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인권법이 상원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 싸움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전면적인 틀이, 계획이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해외 지수이죠. 다우라든가 S&P 500 이런 걸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다우 지수로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8일 날 양봉이 나오고 나서 19일 날 양봉이 18일 양봉이 나오고 19일 날 음봉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하락 잉태형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장중에 12선까지 붕괴가 됐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세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또 국내 시장은 더욱더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겹겹입니다. 이럴 때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건지 그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통상 들여다보시죠. 지소미아 종류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일본 불매운동 반사의 기대감이 모아졌었던 관련 수혜주가 오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업종과 종목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아주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모나미나 신성통상 등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이 종목의 탄력도가 그나마 좀 볼만하던데요. 10% 이 정도의 플러스권 장중이 가지고 가고 있죠. 국내 의류 브랜드 탑10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 기대감, 오늘도 스토리가 엮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한 차례 시세 분출 이후에 1,500원대에서 하방 경직이 확인되고 있던데요. 지금 가격대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가가 소위 얘기해서 날아가게 될까요?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계열사를 좀 쪼개서 매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중에서 한 가지일 텐데요. 그러자 아시아나 IDT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어제도 15%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디까지 상단 열어놓고 볼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들여다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인산가 보겠습니다. 주겸 전문 회사인데요. 꽤 생소한 기업이죠. 근데 요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요. 들여다보시죠. 지난 16일에 NS홈쇼핑을 통해서 이 인산주겸 스페셜 세트가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4월에 NS홈쇼핑에서 다른 CJ홈쇼핑에서 이제 런칭을 한 이후에 그 관련 기대감이 오늘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매출을 초과했다라는 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덧 월초 대비했을 때 25%가량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성통상 먼저 볼 텐데요. 박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미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었고 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술적 반등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력의 일정 부분 단기 매도를 하시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지금 주가 위치 또한 그렇게 이제 저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거의 뭐 자기 자산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에서는 거의 뭐 이 지소미아 이슈로 인해서 단기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신성통상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매도짜리가 대략 한 1770원 정도 이상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기술적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1600원 이하에서 또 단기적인 수익 한 100원 정도를 노려보면서 단기적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신성통상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아시아나 IDT는 어떨까요? 이 종목 굉장히 강하게 어제 오늘 뛰는 모습인데요. 하채기 전문가님, 지금 잡아볼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 내려왔을 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게 급등한 종목들은 또 항상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아시아나 IDT하고 그다음에 에어부산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제 매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더 강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IDT 같은 경우 시스템 통합 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사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11월 12일 그다음에 11월 11일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또 12일 날 또 시세 차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하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크게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분봉을 좀 보고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봉을 좀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22,000원 정도 온다고 하면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한 3%, 목표가는 5%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징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